등나게를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해서 해동을 한 후에 이렇게 물에 핏물을 좀 제거하고요. 핏물을 일단 제거한 닭을 충분히 좀 물에다가 잠길 정도의 물에 등나게를 넣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월계수잎을 한 3잎 정도 월계수잎을 넣고 끓는 물에 잠시 살짝 데치는 정도의 물에 끓는 물로 데칩니다. 이때 냄새 제거를 위해서 소주를 조금 넣고요. 저희는 일단 소주를 사용해서 적당한 양을 넣고 소주잔으로 한잔 정도 넣고 그다음에 월계수잎을 3개 정도 넣고요. 월계수잎을 3개 정도 넣고 끓는 물에 약 5분 정도를 끓입니다. 이때 잡내와 네, 이렇게 살짝 데친 닭날개를 깨끗이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그 정제수를 받은 물에 저희가 간단한 양념을 하겠습니다. 일단 진간장 2큰술 정도를 저희가 2큰술 정도를 정제된 물에 넣고요. 그다음에 월계수잎 역시 향료로서 닭에 냄새를 제거해 주는 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월계수잎 3개 정도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통후추를 넣어주면 약간 매콤하게 구성이 됩니다. 통후추도 많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저희만의 특별한 재료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에 일본에서 오염된 바닷물이 심각하잖아요. 우리는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소금이 요즘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는 특별히 러시아에서 소금 광산에서 채굴한 5억 년된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게 이렇게 5억 년된 소금으로서 이 소금의 맛과 소금의 어떤 효능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히 5억 년된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 검색해서 5억 년 천연소금 검색해 보시면 아마 자료가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대한민국에 저희만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출장포착 번개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요리에는 5억 년의 소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금이 짜지도 않고 이게 바다소금이 아니라 5억 년 전에 지구가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때 아마 바다와 육지가 뒤섞이면서 바닷물이 특정한 지역에 고여 있다가 그것이 응고가 돼가지고 아마 소금 광산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 5억 년 전에는 과연 지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상상이 되잖아요. 오염이 전혀 없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5억 년된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년된 소금 작은 티스푼으로 2개 정도를 넣고요. 절대로 짜지가 않아요. 신기하게.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 소금을 드셔보시고는 굉장히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청양고추를 3개 정도를 어부쓰기를 해서 썰기를 해서 제거하고
나온 거를 소금이 좀 녹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소금이 녹을 때까지 이렇게 기름과 잡내를 제거한 당날개를 이렇게 이제 간장 및 오공연된 소금 그리고 청양고추 그다음 홍고추 월계수잎 등으로 양념한 양념 간장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2박 3일 정도 숙성을 시킨 후에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소량하게 잠길 정도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청양고추가 아무래도 매콤한 기운이 당날개에 여러분 퓨전포차 번개 오시면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재료로 손님들에게 맛있는 안주를 제공하고 있고요. 특히 오억년 소금을 사용한다는 거 그거 한번 여러분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마늘 당날개 튀김 요리를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장 소스와 다양한 향료를 가미한 숙성 기간을 걸쳐서 숙성된 당날개를 튀김가루를 입혀서 튀기는 조리를 통해서 숙성된 당날개를 저희는 일단 1인분에 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서비스 될 때 당날개를 10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약 12여 개의 마늘을 튀겨서 제공하고요. 그리고 치즈 스틱 3개를 다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튀김 가루를 묻혀서 끓는 식용유에다가 저희는 지금 5분에서 많게는 7분 또는 한 6분 정도를 튀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끓는 지금 끓고 있는 기름에 당날개를 이렇게 튀김으로 잘 익혀가지고 국물에 약 5에서 6분 정도 튀기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숙성은 저희가 한 2-3일 주기로 숙성을 새로 제공합니다. 오늘은 남은 양을 저희가 시범 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일단 남은 거를 다 하다 보니까 약간 용기가 작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평상시 10개 정도는 이 용기가 딱 맞습니다. 기름이 끓고 있으니까 한번 튀기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손님이 아주 당날개 튀김을 살처럼 하나 없이 싹 비웠어요. 이럴 때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이제